안녕하세요. 저는 자코모랑 발렌티노 역할을 맡은 송광일입니다. 네, 저는 루카 역할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할을 맡은 김찬종입니다. 반갑습니다. 타락천사, 제가 사실 예전에 공연됐을 때 공연을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같은 극장이 있었어가지고, 네, 저거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보면서, 그 포스터를 보면서, 와, 저기는 천국인가 하면서, 와, 해가 진짜 되게 좋네요. 그때 이제 보면서, 저거 되게 재밌겠다 했었는데, 또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좀 잘 만들어서, 또 저만의 루카로, 저만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만들어서 관객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에 좀 기대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 네, 좋아하는 배우들이랑 이렇게 합을 맞추게 돼서, 네, 또 이 인극은 제가 또 처음이고 그래서 더 흥미도 있고 또 약간 저도 약간 뭐 설레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찬종 배우를. 아, 저를요? 네. 왜죠? 이제 제가 그림을 뭐 잘 그리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찬종 배우가 또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리기에 쉽지 않을까? 네, 결론적으로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저를 그리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반고흐를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좀 뭔가 안쓰럽고 힘들고 어려운, 어려운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은, 당신은 정말 최고다 라고 뭔가 더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천사라면. 자, 일단은 광희 배우님부터. 네. 여기만 보여주지 말고 저쪽에도 보여주고. 네, 저쪽에도 보여주고 저쪽에도 카메라 3번이라 1번, 2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찍었냐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눈이 부셔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저희가 인터뷰를 한 이유가 있었나봐요. 저랑 좀 비슷한데요. 아, 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폴라로이드를 찍었는데, 저는 이게 뭐냐면 이제 약간 그 오늘 지금 봐봐요. 해가 막 들어왔다가 막 사라졌다가 막 이러는데요. 저, 보이시나요? 이 햇빛을,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내 계속 위에 있고.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으시다면 드림아트 센터 3관으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세요. 몇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저희 공연도 뭐 시간이 흐른 뒤에 관객들 마음속에 그 어떤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공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실제 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천사와 예전에 있었던 인물,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자코모나 그런 역할들을 연기를 하는데, 그 공연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만의 루카와 여러분만의 발렌티노, 뭐 그런 걸 이렇게 좀 잘 느끼고 간직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알아먹었습니다. 알아먹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나 할게. 그럼 따라할게. 천사.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다면 드림아트 센터 3관으로 찾아와 주세요.